자, 오케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골드메탈입니다.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자, 오늘 짧게 한번 모든 펜킹 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키보드 아이템 먹었을 때, 그 피버타임. 네, 피버타임 나오는 거 한번 해볼 건데. 자,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피버타임 할 때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만 오늘 살짝 구현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키보드 아이템이랑 뭐 실제로 이것저것 네 그 여러 가지 사항이 붙는 거 그거를 목요일 날 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그래서 목요일 날 하고 이제 쭉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보드 아이템 잠깐 만들어 보고 임시로 그다음 먹었을 때 이거 속도 빨라지는 것만 해볼 겁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모든님 키보드 이름이 뭐죠? 타이탄이요. 타이탄. 지금도 타이탄인지 모르겠어. 지금도 타이탄 살아있나요? 아마 죽지 않았다면은 아직까지는 타이탄일 겁니다. 제가 키보드는 안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팬 게임에서 썼던 그 키보드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요거. 우리 첫 번째 팬게임에 그 키보드 직접 많이 그렸죠?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냥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그냥 넣을게요. 아틀라스에다가. 아틀라스의 드로잉에다가 살짝 넣어주고요. 자, 우리가 어제 한 거는 미팅 포인트고, 오늘 하는 거는 먹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자, 그러면 이제 아이템 부류도 따로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하, 아이템 부르라, 아이템.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만들었던, 요거 하나 불러오시죠? 일단 소환하는 방법은요, 다 동일해요. 이런 식으로. 네. 아이템 번호는 34번으로 합시다. 34번, 아이템, 키보드. 키보드 그냥 아이템이라 할게요. 아이템이라고 데미지 제로, 스피드 1, NPC ID 읍죠 뺄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안에 이거 바디 빼고 얘야 패드만 아이템으로 바꾸고 키보드죠. 키보드 아니 아이템 할까? 좋았어요.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렌더러. 어? 야, 이거 스프라이트 렌더러네. 아, 그냥 썼구나. 그럼 넣을 필요가 없었네. 아무튼 거네. 오케이. 그러면 그냥 씁시다. 요거 뿅 써주고 이거 지금 크기 안 맞죠? 괜찮을까? 크기 지금 크기 맞추는 게 없어. 이게 지금 UI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네. 아무튼 간에. 네. 자, 다툰 애니메이션. 이거, 일단 제로 해보자, 제로. 제로 해보고. 자, 이거 살짝, 이거 모양이 이상해도 좀 봐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건. 아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non, 128, 바이너리, 포인트, 클램프, 어플라이. 아, 오케이. 그렇지.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임시입니다. 방간주 타이탄이라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림을 안 그려서 나중에 그림 그릴 때는 이거 풀 버전 그릴 겁니다. 물론 짧게 좀 그려야겠지. 네, 무튼간 일단 이거 애니메이션 띄워보고 이거 살짝 돌릴게요. 살짝 돌리자. 아이템은 살짝 돌리는 게 제맛. 한 이 정도? 이 정도쯤 돌리면 되겠지. 한 40? 45도? 이거 다트윈 애니메이션은 이거는 복사를 해서 이거 위에로 옮길게요. 위에로 페이스트. 왜냐면 애가 여기 아래에 있으면은 애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애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아이템 마냥.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트윈 애니메이션은 바깥으로 빼주는 게 맞습니다. 무튼 네, 자 이거 빼주고요.
잠깐만 이거 로컬 포지션 아니고 이거 월드 포지션인데 월드 포지션? Y축 제로 아 마이너스 0.4가 어디죠? 이게 마이너스 0.4고 0.3이 어디야? 0.3 0.4? 0.45 0.5 0.5 0.5랑 0.4랑 이거 두 개 옮기자. 자 너 0.5에 0.5하고 아 그럼 플러스 0.1이네. 그거를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요요. 아, 오케이 됐어요. 네. 자, 세이브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얘랑 이제 맞닿았을 때 아, 요거 맞닿았을 때요. 지금 서클 키보드 된 거야, 지금. 서클. 그냥 그대로도 못 하겠습니다. 아. 자. 에디트 로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골화, 네, 방에서 오세요. 그래서 자 지금 플레이어랑 자 플레이어랑 맞닿았다면은 아 속도를 좀 빨리 내주겠죠. 속도 아 속도 빨리 내줍시다. 자 런 매니저 있어요. 그럼 런 매니저한테 그러면은 아 유니티 아 트리거 유니티 이벤트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해주고 자 이 뒤에 거는요 다 필요가 없습니다. 빼줄게요. 요렇게 해주면 돼. 그냥 기능만 구현하면 됩니다. 자 샌드 이벤트를 할게요. 뭐라 하면 될까요? 피버 타임이다. 자 피버 그냥 피버 타임 하면 돼. 피버 타임 됐습니까? 오케이. 자 끝입니다. 그럼 피버 타임을 이제 런 매니저가 받겠죠? 자 그럼 런 매니저 불러봅시다. 런 매니저 자 들어가서 자 뭐 빈 공간 어디 있습니까? 빈 공간 아 여기 뭐 빈 공간 꽤 있네요. 하나 불러봅시다. 피버 타임 피버 자 피버 타임은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속도를 올려줘. 속도 올리는데 이 타임 스케일을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만들어낸 이거 달리기 속도를 빨리게 해줘야 돼요. 아,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get variable 아마 이거 어플리케이션인가 씬인가 여기 스피드 있어요. 스피드 여기 있네요. 스피드 아 좋습니다. 스피드를요 지금 1.5인가? 잠깐만 스피드 자 스피드 지금 1.5에요 1.5니까 한번 2배 늘려봐요. 2배 그럼 2배면은 플루트 하니까 3이죠? 3 이거는 그냥 그 이동 거리가 이동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고요 요 맵 맵 흘러가는 거 자체가 빨라진 겁니다. 그래요. 하지만 뭐 모동님 하는 그대로죠. 이게 런게임 특성상 아무튼 좋아요. 네, 뭐 무튼간 자 요렇게 해준 다음에 일단 이것만 해봐야 되나? 피버 타임 근데 요거 하고 속도가 3 빨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웨이트 4 세컨드 한 5초간 5초 동안 계속 이 속도를 유지하다가 자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되겠죠? 요거는 1.5입니다. 자 이것이 피버 타임입니다. 아, 피버 타임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닐 수 있어요. 일단 아니에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거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해도 요거 지금 미터 있지 미터 이건 미터가 빨라지는 거는 지금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긴 한데 지금 이게 속도가 지금 두 배 빨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커런트 랭스 지금 0.1초마다 2.5씩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애도 지금 두 배가 되잖아요. 자 그것이 문제네. 그것이 요거 커런트 랭스도 빨라져야 돼. 자 일단은 속도만 볼게요. 속도만
자, 뭐 몸 나오는 거 이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속도만 한번 체감을 해봅시다. 잠깐만요. 일단 먹어야 되나 그죠? 먹어야 되고 아이템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 이거 아이템 지워야 되죠? 잠깐만요. 그럼 아이템만 지우고 하도록 하자. 응? 예, 어디? 잠깐만요. 아, 이거 제가 이거 세이브 안 했네요. 자, 이거 세이브 해야 됩니다. 세이브. 프리팹 34번. 저 밑에가 아니고 바로 위에다 주자. 아, 됐네요. 알아서. 두고요. 요거는 지워 주시고 예, 로직 잠깐 볼게요. 잠깐만. 이거 아닌데? 잠깐만. 어? 아, 여기 있죠? 자, 터치하고 터치 되면은 요거 한 뒤에 그다음에 디스트로이 게임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에서 자, 삭제해 주세요. 삭제. 누구를? 셀프. 나 자신을 삭제해라. 어, 잠깐만요. 나 자신이 아니고 어, 맞나? 나 자신이 아니고 내 부모가 내 부모 위에 딸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개 패런츠라고 하겠습니다. 개 패런츠. 아하. 개 패런츠를 가지고 와서 요거를 지워 주시면 돼요. 0.1초 뒤에 지워주세요. Destroy. 됐어요. 아이템 먹으면 안 보여야 되니까. 네, 뭐 그런 걸 합시다. 좋았어요. 세이브 해주시고 세이브 해주시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이템 지금 났나? 아이템 지금 맵에 났어요 내가? 아이템 맵에 났나? 안 났나? 안 났네요. 띠용. 자, 정지. 정지하고 아이템 옮겨주시고 스팸 포인트에. 됐다. 조금만 들어갈까? 조금만? 자, 시간 좀 줘. 됐어. 가보자. 자, 가만히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먹어지고 이제 그만큼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근데 피보타임 나 BGM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작곡가 분들 한번 이거 소집해야겠는데. 잠깐만요. 자, 에러 났어요. 에러 났어요. 이거 뭐죠? 파라메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슨 문제인지 알았어요. 자, 이거 지금 우리가 그 블렛 아니 이거 말고 어디냐. 자, 미팅 포인트일 때는요 이거 제가 무시하려 했죠. 미팅 포인트 하나 더 해야 돼요. 뭐 아이템일 때. 아이템도 사전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도 not equal no 뭐야. 자, 그 다음에 어규먼트는 3개 다 아니어야 돼. 총알도 아니고 미팅 포인트도 아니고 아이템도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 도감에 작성 가능합니다. 계속 뭔가 타입이 늘어났네요. 근데 아마 이제 요거 이상은 이제 안 나올 듯. 방해꾼이랑 미팅 포인트랑 아이템 뭐 이거 요거 이외에 뭐 나올 거 있나요? 없죠? 일해라 작곡가. 오케이. 한번 저기 한번 메일을 들어볼까 합니다. 다들 지금 연락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요거 방송 끝나고 한번 제가 한번 연락 드려볼게요. 하고 저는 또 오늘 그 우리 어제 만들어 놓은 숙제 있죠? 저는 또 숙제하러 갈 겁니다. 숙제 꽤 있네요. 들었어? 자, 혹시 아이템 나오시나요? 야! 아이템 왜 안 와? 저기요? 아이템 얘가 안 움직여? 아이템 너 뭐임? 잠깐만요. 스피드 셀프. 아, 혹시 이거 릴레이티브 맞는데? 릴레이티브 0.1
로컬 무브가 아니고 그냥 무브 하세요. 그냥 무브. 그냥 무브 해서 0.1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제로 칠게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안 움직인 것 같은데. 가보자. 아, 가보자가 아니고 잠깐만. 에이, 이거 어플레 해줘야 돼. 프리팹이기 때문에. 자, 일단 얘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 봐봐, 얘 지금 안 움직이잖아 지금.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 이건가? 에 왜 이럼? 야, 그만둬, 관둬, 관둬, 그만둬. 이거 왜 이래 이거? 0.1. 응? 계속 움직이려 하는데. 아, 오케이. 지금 뭐냐 이거? 잠깐만요. 아이템. 어? 얘 뭐야? 얘 내가 지우지 않았어? 야, 너 지워 너. 어. 리무브. 넌 없어져야 돼. 이것 때문인가? 어플라이. 어플라이. 골화, 반갑습니다. 트아. 자, 오늘 모델 패킹 개발 114회차. 네, 오늘은 이거 피벗 타임을 위한 사전 준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와, 얘 더 심하네. 어, 이거 빼봐. 야, 리무브. 아, 이게 야, 빼니까 간다. 빼니까 가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 나 이거 릴레이티브를 했네. 릴레이티브. 하, 이거 릴레이티브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거 아이템 뺍시다. 이거 아이템 빼겠네. 자, 이거 뺄게요. 리무브. 그냥 하겠습니다. 에이, 뭔가 효과 놀랐는데 공은 또 안 되겠네. 아니면 애초에 그릴 때 약간 대각선으로 해고 그려야겠네요. 자, 먹으면은 와, 오, 빨라진 건가? 뭐야, 야, 다시 돌아오는데? 스탑. 지금 스피드 몇입니까? 스피드가 1.5. 야, 다시 돌아왔는데? 5초 뒤. 아, 뭐야. 자, can't destroy 34 키보드. destroy는 transform component not allowed. 응? 이게 뭔 소리지? 일단 버그가 나기는 했어요. 버그 난다. 버그. 버그가 나버렸다 이 말이야. 잠시만요. 일단은 이거 어플라이 해주고 이거 잠깐 중지. 어허. 근데 속도가 빨라지르다가 속도가 다시 원래 때 돌아왔어요. 일단 그거부터 문제게 하고요.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긴 하네. 다시 원래 다 보고 마이너스 45도. 자,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먹혔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허가를 안 줬다. 허가를 왜 허가를 안 줬지? 허가가 안 되었다고?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네. 허거가 안 났다고? 자, 이건 모르겠네. 일단 한번 빼봅시다. 이거 빼보고 한번 해보자. 빼보고. 자, 다시 한번 하면 읽어볼게요. If you want to destroy this game object, please call destroy on the game object instead. Instead, destroying the transform component is not allowed. 뭔 소리야 이거는? 아, 딜레이를 쓰지 말고 바로 지우란 건가? 바로 지우란 건가? 게임 오브젝트 destroy. 그럼 바로 한번 지워보게. 바로.
먹으면 그 먹는 대로 뭔가 좀 효과음도 좀 냈으면 좋겠네. 그것도 한번 봐야겠네요. 먹었으면 먹은 대로 효과음하고 이펙트 하고 몇 가지 이상을 조금 해야 됩니다. 일단 속도부터 맞출게요. 속도부터. 왜 안, 이거 안 돼, 왜? 자,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오가 아니고 어디 갔어요? 아, 안 나왔구만. 쏘리. 좋았어. 다시 한번 고. 아이템 먹으면 이거 없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일단 스피드. 자, 빨라지게 했는데, 오케이. 자, 빨라지게 하는데, 다시 원래대로 속도가 돌아오고 있어요. 뭐임? 1.5. 누가 지금 속도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스피드. 누가 속도를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누구인가? 누구야? 잠깐만. 여기에서 속도를 관여하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있어, 속도. 아! 여기 있구만! 아, 이거네, 이거, 이거, 러프. 러프 여기 있네. 내 녀석이구만. 하하, 오케이. I know, I know. 그런 속도 바꾸는 로직을 좀 바꿨군요. 바꿉시다. 자, 요거 특성을 좀 이용합시다. 요거. 요거를 그대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브랜치 하나 달아주고요. 브랜치 하나 달아주고. 브랜치 달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가져올게요. 이제 스피드 가져와도 되겠지? 아니면은 그냥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에서 자 이즈 지금 피벗 타임입니까? 자 피벗 타임 쭉 가져와서 피벗 타임이면은 러프가 자 3이 되는군요. 3 스피드죠? 스피드가 3이 되어야 하고요. 이거 하나 더 해야겠네. 아니면 1.5로 원래 정상 속도로 하세요. 오케이. 뭐 일단 간단하게 짰습니다. 노랑. 오케이. 마 됐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제 피벗 타임이면은 요렇게 하는 걸로 한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피벗이라는 거를 우리가 새로 변수를 따야겠네요. 네. 자 오브젝트에서 여기에 지금 이즈 피벗을 불 체크 한 다음에 그러면 아까 우리 만든 요 키보드 로직을 다시 한번 바꿔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디스트로가 지금 안 돼요. 왜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일단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오늘도 찾아봐야겠네. 옆런 매니저에서 피버 갔지. 아 뭐야? 아 피버 됐네. 런 매니저에서 피버를 이거를 넣지 말고 베리어블 오브젝트 셋 오브젝트 베리어블 이제 피버라는 거를 불값 체크해서 불값 체크해서 리터럴 얍 얍 이렇게 체크해주고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너 이렇게 줘. 이렇게 했는데 야 이러면 누가 꺼줘? 어? 야 이거 꺼주긴 해야 할 텐데.
아, 그럼 피벗 타임 다시 한번 해보자. 해주고 런 매니저 피벗 피벗 타임 해주고. 아니다, 아니면 여기에다가 한 5초 뒤에. 아니야, 얘는 나중에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그냥 피벗 그냥 넣을게요. 이거 디스토리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다시 런 매니저 돌아보고. 런 매니저 돌아봐. 아까 피버 어딨어요? 피버 됐어. 됐어. 우리가 여기 스피드가 건들 필요 없구요. 자, 5초 뒤에 다시 돌아오세요. 뭐를요? 자, 오브젝트에 있는 이제 피버를 부을값 체크 해서 해제를 하겠습니다. 해제. 그럼 알아서 속도가 돌아옵니다. 오케이, 굿. 야, 뭐 시스템 다 잡아놨네 내가. 됐어요? 네, 세이브. 세이브 빼주시고요. 다시 넣어주고요. 가보도록 하죠. 보면 속도가 빨라진 거 맞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오이씨. 오케이. 일단 뭐 빨리 했는데. 야, 근데 두 배로 하니까 조금 뭔가 뭐라 할까나. 이게 속도감이 잘 안 나는 것 같다. 그 오브젝트가 지금 그래서 그런 건가요, 지금? 오브젝트가? 일단 오케이. 그럼 요거 2배 그대로 두고요. 잠깐만, 아까 보니까 총알도 되게 빨리 진 것 같은데. 총알은 되게 빨리 나왔었어요, 그죠? 총알은 무지하게 빨리 나왔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봅시다. 뭐지? 골하, 네, 반가워요 트아. 자, 지금 피벗 타임을 위해서 속도 조절 지금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보면 쭉 빨라져 이렇게. 쭉 와. 오케이. 그럼 5초 뒤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네. 자, 이제 보통 속도. 오케이, 좋습니다. 됐죠? 뭐 좋긴 한데. 근데 이거 가속이 좀 살짝 늦어요, 가속이. 그치? 가속이 뭔가 좀 너무 느리다. 가속을 좀 빨리 합시다. 가속! 제이스 가속 마냥.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서 스피드 요거 타임을요, 0.02가 아니고 0.02에서 0.1로 옮기겠습니다. 무려 5배 속도죠, 가속도가. 오케이. 얍. 5배. 무려 5배. 세이브. 오케이. 키보드 먹으면 빨라지군요. 네, 키보드 먹으면 빨라지고, 요 배경도, 그, 피버 배경도 해야 되고, 그냥 모형님 요 뒤에다가 뭐 별도 달아주고, 뭐 다 해야 돼! 아, 할 게 맞습니다. 이 피버 타임이. 약간 좀 깐깐해요, 피버 타임. 뭐야. 아, 내가 그래프 켜놓은 채로 달렸구나. 아이고. 그래프 꺼야 되는데. 아, 참 이게 문제야. 그래프를 켜면요, 이게 레이 심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그 우리 지금 피버 타임일 때요. 아, 피버 타임일 때는 뒤에 배경 혹시 이거 어둡게 가능합니까? 뒤에 배경 이거요, 이거 뒤에 배경. 뒤에 배경을. 아, 맞다. 이거 배경 이거 합성이죠, 합성. 에이, 배경 합성이네. 패럴리스 백그라운드. 혹시 검은 배경 아무거나 없나? 검은 배경? 잠깐만. 그러면은 아무거나 하나 써야볼까? ED 스프라이트. 아무거나 일단 한번 써야되고요. 소환해보고 요거는 피버 백그라운드.
피버 백그라운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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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고. 지금 제가 스프라이트가 지금 딱히 지금 없어요 지금. 그냥 아무거나 잡고요. 아무거나 잡고. 이거 Z축이 지금 1이네. 1이면 얼마나 앞으로 튀어나온 거지? 잠깐만. 지금 공동 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1인 개발입니다. 1인 개발. 항상 저는 1인 개발 해왔어요. 이게 Z축 1이네? 1이! 자, 말만 1이지. 사실 2는 아닙니다. 야, 지금 모든 게 홍점을 이렇게 툭 튀어나왔네? 오케이! 야, yeah, I know. 야, yeah. 그러면은, 이거 피어 백그라운드를요? 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야, 잠깐만, 이거 모노님 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지? 뭔데? Z축. 아,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아, 이게 아니구나.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다고? 마이너스 0.1. 이거 못, 이거 몹도 한번 봐야 되네, 몹도. 0.01. 0.01이면 괜찮을까? 지금 배경 없죠? 오케이. 아, 맞다. 이거 바닥은 보여야 되는데, 바닥은. 바닥은 보여야 되는데, 바닥. 자, 그러니까 패럴렉스에서 이거 바닥 프론트 그룹이. 자, Z축 얼마입니까? Z축이 제로인가요? Z축이. 0.1, 0.2. 야, 누구는 0.1이고 누구 0.1은 뭐냐? 0.2. 0.2. 마이너스도 아니네. 마이너스도 아니네, 얘들을. 그러면 얘를 뒤에 있으니까 그냥 0으로 칩시다, 0. 0. 0으로 치고요. 배경 검은색. 배경 검은색. 그 다음에 크기 늘리겠습니다. 5대5대5. 작네요. 10을 해야 됩니까? 더 커야 되네요. 100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땅한 병이 없어서 그래요. 이러면 될까나? 여기 해서 이제 그 막 그 뭐지? 약간 필살기 쓰는 느낌? 그거 있어야 돼, 그거. 야, 그거 어떻게 하냐? 밤인가요? 밤이 아니고 그 피버 타임. 약간 피버 타임. 야, 이제 너무 어둡다. 좀만 줄이자. 한 이 정도? 한 요거만 될까요?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피버 타임 되면 밤이 나요. 아, 밤이 아니고 그 약간 그 효과를 주는 거지. 효과. 효과 주는 거지. 우리 여기에 그거 있나요? 이거 그 모둥님한테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 세이브 해둔 이펙트가 몇 개 있어요. 자, 그거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요건데. 이거 왜 이렇게 길어졌나요? 뭔데 이거? 이거 봐야 돼, 플레이. 이게 뭐야? 뭔데 이거? 아, 뒤에서 별이 막 나오는 건데. 로테이션 왜 이렇게 길어졌나, 이거? 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리고 별이 지금 이렇게 떠오르잖아. 이거 떠오르면 안 돼. 떠오르면 안 되고요. 그냥 쭉 앞으로 가요. 쭉 앞으로. 스타 스트림인데. 자,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별방귀 뭐야?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야, 이거 딴 거 있나? 아, 이게 제가 세 개 나왔어, 세 개. 이건 뭐지? 뭐야? 이건 왜 여기 가 있냐? 제로, 제로. 0.5? 0.5는 뭐지? 아, 맞았을 때? 아. 너무 큰데? 너무 커. 너무 커. 입자가 너무 커. 0.4, 0.4, 0.4. 그리고 좀만 앞으로 튀어나올 듯? 너무 지금 뒤에 있네, 지금. 마이너스 0.5.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모도님이 이제 맞은 부분. 이쯤에 칩시다. 맞았을 때, 이게 스파크가 이렇게 평 튀어요, 이렇게. 좋습니다. 딱 이 정도면 좋다 같네. 뭔가 피부 타임일 때 장애물 다 부셔하는 게 있어서 좋을 듯. 그거 할 겁니다. 장애물 다 때려 부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안 되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건 뭐냐 이거는. 일단 이거 끌게요. 이건 나중에 할 거고. 이건 뭐야? 애도 지금 좌표가 다 어긋났네요. 0.5 피벗 타임 때도 미팅 갈 수 있죠? 예, 네, 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선 가능해요. 아, 야, 이것도 맞는 건데. 아! 야, 이거를 그걸로 하자. 이거는 이제 키보드로 때렸을 때. 이건 키보드로 때렸을 때 이펙트고요. 요거는 그 상대방한테 맞았을 때. 아, 맞았을 때.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다. 야, 이거를 때릴 때 하고, 이거를 맞는 걸로 해야 되나? 왜냐면 저건 별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네. 이거를 맞는 걸로 하자. 이거. 요거를 히트. 히트. 이펙트. 맞았을 때는 이걸라고요. 그래, 별이 뜨는 거는, 이거는 이제 키보드로. 키보드. 피버 타입니다. 아, 피버. 피버 차지. 아, 차지. 야, 굿. 좋. 좋아요. 자, 요거 두 개. 입력. 각인. 세뇌. 그건 키보드로 무쌍 찍는 거네요. 그쵸? 한 몇 초간에 이제 무쌍 찍는 거지. 앞에 뭐 무서울 게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경우인데.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일단은 크기를 먼저 좀 줄일게요. 이제 제로 먼저 간 뒤에 Z축 마이너스 0.5 봐주시고요. 이거 위에 뭐냐 이거 레이저 아니야 이거? 불이 있는데? 자, 지금 별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거는 누가 해주느냐? 아, 누가 해주죠? 여기 있다. 리미트 볼라치티. 이건가? 스피드 제로. 아닌데. 0.6. 이거, 야, 잠깐만. 야, 도 올라가네. 도 올라가네. 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저기 여러분들. 뭘까? 꺼보자. 꺼봐. 별이 더 멀리 가. 아, 잠깐만요. 아이씨. 굴뚝처럼 머리 위에 연기가 나네요. 이게 연기 없어야 돼. 누구야? 연기 누구야, 이거 연기. 연기부터 없어야 돼. 아, 이거네요.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잖아요. 요거 꺾으면 돼? 이거 90도로 바꾸면 돼? 잠깐만요. 이거 바꿔 어떻게 돼? 아, 안 된다. 애는 그 지금 연기어치기 때문에 연기 이렇게 돼버리네요. 아, 아직 나 이거 이펙트 공부 다 안 했단 말이야. 콜라이션 월드 찾아보고 올까요? 아야, 괜찮아. 연기가 위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좌표만 찾으면 돼요. 좌표만. 어디 있니? 컬러 아니고 리미트 볼라시티. 내가 볼 땐 이건데. 이거 같은데. 아니네. 아, 이건 오히려 그 제한을 두는 거네요. 아, 여기 있다. 그래비티 모디파이어. 그래비티 제로. 아, 됐다. 찾았어. 아, 그래비티의 문제. 그래비티 문제. 잠깐만. 야, 그래비티는 했다 쳐. 그래비티는 했다 칩시다. 야, 이거 이쪽 뒤로는 내뿜지 못하나? 뒤로는? 뒤로. 나 뒤로 내보내고 싶은데. 스피어 콘. 따다다다다단 따라따따라란 콘. 어디야 콘? 한번 볼게요. 이펙트 이렇게 있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상 이펙트는 여러분 3D예요. 3D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이대로 보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간에 콘.
도너츠. 도너츠가 아니고 이게 그 콘으로 해서 이걸 내뿜어야 되거든. 내뿜는 게 어딨냐? 스케일, 포지션, 로테이션. 왜 콘 안 보일까? 잠깐만. 3, 4. 아, 아니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Allow to direction. 아니고. 아, 이거 내뿜는 게 이건 맞거든요. 베이스, 볼륨, 랜덤. 랜덤 맞고, 아크. 아크? 360도? 360도 맞나, 이거? 360도? 모든 게 삶아버렸네요. 옆에서 보니까 거의 뭐 종이장이네요. 아, 이거? 그러네. 어휴, 아니, 그냥 홀쭉해지셨어. 어? 그냥 이게, 아니, 그냥 보이지도 않아. 야, 이거 왜 안 보이냐, 이거? 이거? 뭐, 이거 파란색 뭐 지금 껴있긴 한데. 아, 보인다, 보인다. 야, 살짝 보여, 살짝. 이거 살짝 이거 쪼그라미 이거 하얀색 보이시죠? 저건데 라디우스. 아, 이거구만. 이렇게. 근데 이거는 콘이 아닌데. 라디우스 0.5. 0.5 하고 너 앞으로 나가야 돼. 뻗어야 돼. 앵글 25. 45. 앵글 의미 없고요. 라디오 티크리스 1. 2. 아크가 문제다. 아크가 30. 아니야, 360회. 포지션 1. 아, 포지션 아니고 로테이션 1. 로테이션 아니고 스케일. 이거 스케일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 콘 모양 이거 아닌데. 이건 뭐야? 이건 막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는 거네. 너 살짝 0.1 해봐. 약간 랜덤으로. 어? 이거 있었는데? 그 밖으로 내뿜는 거 있었는데? 그거 기억이 안 나네요. 깨달음은 얻어가시는 중. 아니야, 다른 이펙트는 그 콘 모양이라가지고 이렇게 그 삼각뿔 형태로 그렇게 내뿜는 게 있었는데. 자, 이거 스파크 보이지? 스파크. 스파크는 이게 있어요, 이렇게. 스파크. 자, 스파크고요. 지금 별하고 요거 동그라미 계속 나오고 있죠? 스타. 아, 스타가 요거네, 스타. 야, 그럼 둘 다 지금, 저 그래비티를 다 제로로 넣었어, 제로. 제로. 오! 된다, 오! 너 제로 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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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뽑는 거 누가 주냐, 이거? 이거지 이거. 요거거든. 아, 오케이. 이거 바로 부스팅이죠, 부스팅. 이거, 아, 그렇지.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좋아요. 직선 별 반기. 뭐 자꾸 반기래.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저분하게. 자, 일단 내뿜는 게 요 뒤쪽 이펙트가. 일단은 이거 누가 해 주고 있니? 누가 해주고 있을 거란 말이지. 요거구만. 이미션 레이트 오버 타임 아닌가? 이미션 아닌가? 쉐이프. 아, 맞다. 봐 이거 이렇게 해줘. 이렇게 콘 앵글 12. 자, 그럼 요거 이게 쉐이프를요 그대로 요거 글로우 트레일에 복사합시다. 너 12, 너 0.1, 라디우스 0.1, 베이스 111 000, 베이스 111 000, 000.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안 나오나 그래도? 그래도 야 글로우는 안 나오네. 얘는 뭐가 있나 봐요, 지금. 그냥 뭐 저기 그냥 빛나는 걸 만족합시다. 그냥 뭐 빛나는 걸 만족해요. 한 0.5 해 가지고 그냥 주위 그냥 모동님만 그냥 바짝바짝 빛나는 걸로 어떻게 뭐 합시다. 자. 일단 그렇게 해 봐. 아무튼 일단 요거 켜면 됩니다. 요거 모동님의 이 스타 스트림을 켜야 돼요. 스타 스트림을 켜야 한다 말인가. 세이브. 요거는 누가 해주죠? 이거는 누가 해준다? 일단 꺼봐. 일단 완료했어요.
자, 그럼 피버 타임 아이템 먹으면은 배경 요거 피버 백그라운드를 자 켜줘야 되고요. 알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켜줘야 된다. 스타 스트림도 이거 피버 피버 스트림이랍니다. 피버 스트림 병원 코니하고 약간 화살표 같네요. 이거 지금 두 개가 합쳐서 그래요. 합쳐져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쏘고 있다.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것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50분이야. 와 시간 빠른 거 봐. 뭐 한 것도 없는디. 자 런면이죠. 하나 그래프 자 그래프에서 어딨니 이벤트 여기 있네요. 자 비버 타임 자 이거 5초 이전에 할 거 다 해야 됩니다. 일단은 셋 칼라부터 하겠습니다. 뭐요? 스프라이트 렌더러 여기 있네요. 칼라 하는데 아까 검은색 해서 살짝 아래였습니다. 200 넣을게요. 누구를? 피버 백그라운드 여기 있다. 됐어. 그렇다면은 나중에 되면은 다시 이게 원래대로 돌아오셔야겠죠? 없어져.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해줘야 돼. 양 극관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어한테 있는 일단은 get component 자 인출전 타입 파티클 렌더러입니다. 파티클 시스템. 아 이거 한 개가 아닌데 여러 개인데 그죠? 이거 여러 개죠.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여기 플레이어한테 적는데 플레이어한테 이거 플레이어 로직이 해결하는 걸로 하자. 플레이어가 맞는 걸로 합시다. 자 여기 플레이어인데요 플레이어한테 그 이벤트를 줄게요. 자 유니티 이벤트 이벤트에서 유니티 이벤트 걸어주고요. 자 무얼 하면 되냐. 자 피버 이펙트라고 넘기면요 어디서 자 get component by children 타입 뭐요? particle effect 우리 3개 있죠? 3개 있으니까 거기에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피버 그러면은 퍼스트 아이템 가지고 와서 요거를 켜주면 됩니다. 아, 자 파티클 시스템 켜주고 여기에 아마 플레이가 있을 건데 여기 플레이 있어요, 그죠? 해주고 그 다음에 5초가 지난다면 꺼지죠. 그러면은 애도 자 웨이트 4 세컨드 5초 뒤에 알아서 꺼주세요. 자 스탑이 있을 겁니다. 파티클 시스템 스탑 됐죠? 알아서 꺼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피버 이펙트 구간이고요. 피버 이펙트만 요 플레이한테 던지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할게요. 다시 런 매니저 런맨이죠? 보여줘. 자 플레이어는 우리가 갖고 있어요. 다행히도 배려블 씬 여기에 플레이어 있을걸. 자 개 플레이어 한 다음에 바로 트리거 이펙트로 날립시다. 트리거 이벤트 유니티 이벤트 뭐였죠? 피버 이펙트였죠? 네, 날려주시고 아니지 요거죠 요거
됐어요. 피버 타임. 그 다음에 5초가 지난 뒤에는 알아서 꺼진다. 속도도 줄어들고 배경도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우리 그 피버 타임 사운드는 없어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슬슬 이제 사운드가 모자라기 시작했어. 어떡해. 작곡가님 빨리 불러야겠네 이거. 자, 아무튼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운드 직접 찍으시나요? 아니요, 제가 사운드는 못해가지고요. 사운드는 또 이제 그 DP분들 중에서 작곡가분들 계세요. 두 분. 이제 두 분이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두 분, 우리 두 번째 2차 팬게임에서 그 나왔던 작곡가 그분들 그대로 지금 네, 같이 작업하고 있어요. 멋있네요. 아, 진짜 음악 하시는 분들 진짜 멋있어. 음악 나 진짜 1도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아, 렉시메. 렉시메. 아, 이거 참. 자,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그 다음 플레이 누르면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피버는 기회가 된다면 목소리도 줄 것 같고, 제가 목소리 내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약간 그 가속도 붙는 그런 효과음으로 마무리. 아씨,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렉 계속 심하네. 아예 다 줄여. 다 없애버려. 자, 메인 카메라. 자, 너만 줄게, 너만. 아, 내가 이거 피부, 이거 내가 저 매니저에다 두면은 렉 걸리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커서를 럼 매니저에게만 안 주면은. 럼 매니저가 저게 로직이 엄청 커서 그래요, 지금. 아, 그러네. 그러면은, 와우, 근데 별이 안 나와요. 왜요? 심지어 맞습니다. 맞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거는 다음에 할 거예요. 인덱스 아웃 오브 더 레인지. 맞다. 아, 지금 모동님한테 지금 달려있는 거를 제가 다 지금 껐잖아요. 지금 다 켜줘야지. 아, 켜주셔야지 뭐하십니까. 다 켜주는데 일단은 자, 플레이 온 어웨이크는 다 꺼줍시다. 다 꺼주고 아, 이렇게 해줘야 돼요. 됐어. 오케이. 일단 다 살 써야 돼. 네. 갑시다. 아니면 피버라고 영어로 화면에 넣든가요. 피버. 뭐야? 야, 방금 이 소리 뭐였어? 뭐지? 누구인가? 와우!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거 피버 타임이다. 끝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에디터는 이게 렉이 있어서. 자, 조금은 낫네요. 조금은. 속도 줄일 때 속도 줄이는 이거 타이밍이 좀 많이 느리다. 그러면은 저거 별만 살짝 별 안 보이는 것만 살짝 조금 한 7초면 돼요. 7초. 7초. 피버 때는 그냥 뭐 다 뚫는 건가요? 네,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뭐 뚫는 게 아니고 그냥 만나는 사람 족족 그냥 다 쳐요. 그냥 키보드로 다 때려 부셔가지고 다 날려버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까지 못하고요. 목요일날 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날. 그래서 오늘은 그 속도하고 살짝 이펙트만 오늘 줘봤어요. 아직 미구였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원래 피버 타임은 맞아도 안 되고 낭떠러지에 빠지지도 않고. 야, 아까부터 이거 뭔 소리냐 지금. 잠깐만. 누구인가? 여기 누구였군 소리를 내고 있어. 누구야? 여기야? 지금 사운드 되는 거? 잠깐만, 지금 사운드 지금 범위 좀 찾아볼게요. 니들 중에 한 명이야 지금. 야, 뭐야? 야, 여기 있네. 히트 사운드 뭐야 이거. 지울게요. 지워. 저 리무브. 아, 범인 찾았어. 범인 찾았어. 됐어요. 세이브하고요.
아, 지금은 그래서 하고 있는 거는요, 그냥 속도랑 이펙트. 아이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먹으면서 이제 속도랑 살짝 이펙트만 오늘 해본 겁니다. 제가 화요일, 수요일은 방송 시간이 짧아요. 모든 방송이 있기 때문에. 아, 이번 주는 목요일도 짧겠구나. 아, 그러네. 쇼! 자, 가가지고, 어? 야, 몹들 안 보인다. 감속이 조금 늘긴 하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야, 근데 몹은 보여. 저기 몬스터는 지금 보여야 되거든요. 와, 저 피버 이거 백그라운드 지금 어디죠? 지금 Z축이 여기잖아. 0 0이니까 0.00001. 자, 이러면 몬스터 보일 거예요. 몬스터 보일걸? 바닥은 보이대. 바닥하고 몬스터하고 모독님만 보여야 돼요. 나머지 요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다 없애야 됩니다. 투명도가 아니고 Z축을 조절하는 거 방식인가요? 네, 맞아요. 슈! 와호! 후후! 오케이. 일단 뭐 5초라서 약간 좀 짧습니다. 5초라서 잡았다. 네, 무튼 그래요. 아, 좋습니다. 일단 피버 타임 오늘 잠깐 살짝 건드려 봤는데 오케이. 뭐 나이스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서 실제로 우리 이동하는 거리도 이제 그만큼 빨라져야 되는 거. 자, 요거 하나. 그리고 맞지 않아야 되고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자, 요거 둘. 그다음에 이제 그 족족 맞는 애들끼리 다 때려 부셔서 위로 날려 버린다. 자, 그거 셋. 그 다음에 BGM 넷. 자, 요 네 가지 사항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짧았지만은 이상으로 100게임 개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내일 수요일은 네, 전기 휴방일입니다. 그래서 뭐 휴방인데 어차피 저 휴방할 때는요 그냥 저기 제가 그 팬게임 개발 숙제 해올 겁니다. 숙제 할 거예요. 숙제 열심히 해오고 그다음 목요일 날, 아 맞다. 아, 목요일 날, 목요일 그 모동님 방송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목요일을 내가 모르겠네. 목요일을 일단 목요일은 제가 따로 공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돼? 못하면 제가 못하겠다고 공지 드리고 제가 목요일 날 일이 많거든요. 무튼간에. 자,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땡큐!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